이렇게 외국 카페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카페는 어떨까요? 한국의 카페 거리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다방부터 시작했겠죠? 세시봉이라던가 뭐였을까? 제가 살았 1980년도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음의 행진에서 사회도 보고 그랬던 민규님이 하셨던 카페 앙주라고 있었어요. 대학로는 안주를 하고 압구정동은 노충량 씨가 했었나? 지금은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로를 가면 항상 카페 앙주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압구정동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너무너무 혁신적이었어요. 빔 프로젝트를 싸가지고 유란 그다음에 데이컴이 나 이거 나왔다. 옛날식 댄스가 나오려고 했네. 그런 카페 문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더 컨텐츠가 있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카페들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외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일단 팩토리 670. 이게 670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에 있어요. 이름도 수레실길. 너무 예쁘죠? 올라가는 도자기 배우는 데도 있고요. 굽이굽이 산속으로 올라가면 뜬금없는 커피 공장이 나와요. 그 앞에 정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몇 번이고 공사를 하셔서 더 세련되진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때의 모습이 참 좋았기는 해요. 한국 커피라고 해서 국내 로스팅 1세대죠. 양광준 대표님이 1992년도에 오픈을 한 한국 커피예요. 이분이 커피를 수입하고 로스팅하고 정말 제가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글만 쓰던 때가 있었거든요. 세상 견문 이라는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에 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굳이 쫓아가가지고 글을 썼었어요. 아침에 가서 커피 시켜놓고 점심에 빵 먹고 간단한 식사 같은 거 하고 진상 손님이 안 되도록 꽤 많이 시켜 먹기는 했었어요. 근데 하도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그곳이 궁금했어요. 사장님이실 것 같다 했던 분이 양광준 대표님이었고요. 제가 몇번 그분하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랬었죠. 대표님, 제가 그때도 뭔가를 해서 대표님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몇 년이 흘렀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세련됐다 했는데 역시 그건 또 따님의 입김이 있더라고요. 따님이 카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름도 팩토리 670이라고 해가지고 카페까지 같이 겸하게 됐는데 한쪽에서는 로스팅 공장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죠. 카페 가마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일하시는 분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니까요. 그리고 커피하고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빵을 배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빵 맛있거든요. 특히 무화과 빵.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었었어요. 오포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카페 신현희도 있어요. 자작나무가 있고 또 비슷한 형태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팩토리 670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곳을 추천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목포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집이에요. 목포가 먹거리로만 너무 비추어지는데요. 진짜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곳이 바로 목포예요. 목포는 지나가다가 밑바닥을 봐도 맨홀 뚜껑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 밀가루 공장도 있거든요. 저는 그곳을 찾아내서 리뉴얼을 해가지고 아트 비엔날레 같은 것들을 열어도 너무 멋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구석구석 구석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친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여생을 보내셨던 곳이 목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를 내려가게 되면 할아버지하고 밥 먹으러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게 되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된게 바로 이 적상가옥을 개조한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카페였었어요. 1930년대에 지어진 적상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는데요. 원래 적상가옥은 목포 브릿병원의 원장님이 사셨던 관사 였는데 지금은 등록문화재 제718-5호로 지정돼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적상가옥을 개조한 행복이 가득한 집은 부부가 지금도 그분들이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에 적산가옥을 인수를 해서 아름답게 카페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들어가면 그 부부의 취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인데도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앤틱 가방이라던가 트렁크라던가 레이스 천 같은 것들, 인형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 사이에서 내가 마치 1930년도 개화기 때 타임슬립을 하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커피값을 내면 그거에 맞게 거기서 한 접시를 받아서 커피와 함께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따뜻한 곳이에요. 목포에 행복이 가득한지 추천하고 싶네요. 이거는 카페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페 마마롱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들른답니다. 요즘에 제주도 인기 때문에 많은 카페들이 생겼는데요. 카페 마마롱의 경우에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헤어스타일리스트 김정한 씨예요. 고현정 씨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여배우들이 그의 손길을 닿기를 원하죠. 그가 머리를 촤촤촤 하면은 멋있게 되기도 하죠. 그런 김정한 씨의 조카와 함께 차린 곳이 바로 제주도 마마롱 카페예요. 제가 일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주도 마마롱을 들렸을 때 저는 일을 제안했어요. 여기까지 1차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갈래요 라고 했지만 저는 브랜드에 대한 사명감 약간 있어요. 제 것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재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명을 가지고 지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훌륭한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팀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마마롱 조각 케이크 박스라던가 BI라던가 이런 것들 다시 했는데 그거를 만들고 새벽에 김정한 대표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마마롱 카페라는 브랜드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는 약간 프렌치 스타일 마롱이 밤이에요. 밤톨. 그래서 몽블랑이라던가 마마롱 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맛있고요. 아시안적이기도 한 한국식의 정서가 들어간 프렌치 디저트 카페예요. 그리고 거기가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 마루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마루하고 마마롱 카페에서 맛있는 마마롱 케이크를 먹으면서 있을 때가 저는 정말 행복하기도 했답니다. 카페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 내가 힐링을 할 수 있거나 음미를 할 수 있거나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제게는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나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의 한 페이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지쳤거나 너무 힘들 때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집에 카페 분위기를 내서라도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떠신가요? I love coffee, I love tea.